주강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그날을 사모하시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예수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도 그 피를 의지하며 합심하여 찬양하십시다 주 예수와 밤낮으로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고난과 시련 속에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 날 돌아보며 수많은 연단을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그대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고난과 시련 속에
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 날 돌아보며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인도하신 길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선한 목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것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게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시며 하나님 변함없으신 그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나가고 주옵소서.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저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죄악된 생각과 행동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 죄의 길임으로 여호와께서 늘 지켜보고 계심을 인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우리 때문에 초신자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시고 신앙의 기준이 내가 되어 남을 비방하고 무시하는 교만한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행함과 진실함을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항존직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개최됩니다. 주님을 따르기에 합당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는 신실하고 순종하는 종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출된 위정자들이 사역을 버리고
국익과 안보와 경제에 진정어린 책임감을 느끼고 오직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게 정치하도록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사역하는 지역마다 현지인 목회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곳곳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특수부서를 섬기는 교사와 사역자들에게는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미래의 다음 세대로 순탄하게 이어지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무장된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목사님으로, 성령 충만한 목사님으로, 성도의 본이 되는 목사님이 되게 하시고 전하시는 사랑장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력하는 부교역자와 목자, 평신도 사역자, 중직자와 당회원들도 성도들을 돌아보며 위로하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의 사역 감당에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과 물질의 은혜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양, 설교, 수헌, 안내, 식당, 주차, 미디어 등 예배의 모든 역할을 직접 간접으로 맡아 진행하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예배자로 선택된 은혜에 감사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위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헌금과 준비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주간 중앙교회 행복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 중국 단기 선교가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쳤습니다. 4박 5일간 진행된 선교팀은 중국 연길에서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서더위 선교사가 운영하는 책방 아이들과 함께 김치 만들기, 현지인 사역자 특강으로 현지 성도들과 교제하며 중국과 북한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2주간 진행됐던 교회 식당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2주간 교회 식당 공사와 함께 새로운 국수기계를 설치해 더 쫄깃하고 찰진 면발의 국수를 드실 수 있게 됐습니다. 국수 배식은 주일 오전 10시 40분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며 500원을 식당 입구에서 지불하고 엽전을 받아 질서 있게 식당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회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 개강 일정이 주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일정을 확인하시고 사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오늘 오후 3시 본당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후보 공고가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 프라미스홀 옆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중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는 본교회 세례 및 입교인이 참석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시행세칙, 재직임명 규정 및 중직자 피선거권 규정이 주보에 있습니다. 영상으로 장로 후보자 인사를 전합니다. 장로 후보 7교구 조영동 집사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과 겸손으로 신실하게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 후보 13교구 이안용 집사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헌신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 후보 1교구 이정호 집사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겸손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 후보 5교구 신범식 집사입니다. 사랑과 충성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장로 후보 1교구 김인환 집사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님을 사랑과 온유함으로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 후보 7교구 박재욱 집사입니다.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성도들과 교회를 사랑과 감사로 섬기겠습니다. 장로 후보 10교구 문영백 집사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늘 순종하며 낮은 자세로 신실하게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의회 참석 방법 안내입니다. 공동의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2층 본당 입구에 마련된 데스크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데스크에서 본인의 세례교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본인 확인 후 부여되는 세례교인 팔목 인식표를 착용하시고 사인펜을 받아 공동의회 장소인 본당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오늘 실시되는 중직자 선거 안내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장로 6명, 안수집사 30명, 권사 10명, 총 86명의 중직자를 선출합니다. 첫 번째 투표 방법 안내입니다. 장로 후보는 총 7명으로 6명까지 투표하시고 6명 초과 투표 시에는 무표 처리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안수집사 38명 중 30명까지, 권사 후보 56명 중 10명까지 투표 가능하며 초과 투표 시 무표 처리됩니다. 두 번째, 투표용지 작성법 안내입니다. 사인펜을 사용하셔야 하며 선택한 후보자의 번호칸에 가득 채워 바르게 칠하시면 됩니다. 이때 연필이나 볼펜으로 표기한 것은 무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반기 양육 신청이 오늘까지 본당 앞 로비데스크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갈릴리 중국 위대한 여정이 26일부터, 필리핀 영어예배부 단기 선교가 오늘부터 진행됩니다. 9월부터 교회 국수를 드실 때 식당 입구에서 500원을 내시면 엽전과 교환해드립니다.
배식구에 있는 엽전 수거함에 엽전을 넣으시고 국수 한 그릇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묘지관리부에서 교회 묘지 벌초 대행 업무를 진행합니다. 하반기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반 개강수련회가 당진 동일교회 이수훈 목사를 강사로 9월 6일 금요 성령집회에 있습니다. 권사회 주간 여성수련회가 9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 프라미스홀에서 있습니다. 교회 설립 65주년 기념 찬양제가 9월 13일 금요 성령집회에 있습니다. 5-79역 이창기 성도 김은성 집사의 장녀 수진 양의 결혼식이 8월 31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더 세인트 웨딩 6층 그랜드 볼륨 홀에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 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속에 담긴 주님을 향한 사랑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께서 11조 감사 비전 선교 장학 주정금 1천 문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에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렸죠. 예배 잘라 먹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잘라 먹으시면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예배 잘라 먹지 마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또 우리 2부 예배 지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경산중앙교회 대예배는 찬양으로 시작합니까?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대답. 예, 그렇게 알고 계시죠? 찬양 시간에 들어왔다 지각인 거예요. 그 전에 드라마 바이블 말씀부터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예배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순종의 몫입니다. 나는 의무가 끝났습니다.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회가 3시부터 시작되는데 여러분 국수 드시고 본당에 일찌감치 이 2시부터는 스탠바이가 된다고 하니까 2시부터 들어와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장에 세례교인 명부도 확인해야 되니까 약간 시간이 걸리거든요. 일찌감치 본당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각종 개강 안내가 있었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도 방학을 마무리합니다. 양육과 훈련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달라 기도하시고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 오늘 마지막 메시지를 나눌 텐데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개강을 준비하게 하시고 양육과 훈련 가운데 은혜를 다하셔서 정말 잘 준비되는 이 학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사랑자의 말씀이 심리에 각인되어지는 은혜를 했도록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축복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락장 말씀 오늘 마지막인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옛날입니다. 어떤 부자가 세상을 떠났어요. 돈이 많던 부자였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아버님의 묘를 좀 뻔하게 그냥 멋있게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비석도 멋지게 세우고. 근데 문제는 이 비석의 말이에요. 뭐라고 글을 써야 될지 글귀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남이 그 당시에 옛날이니까 선비, 글을 잘하는 선배에게 가서 이 묘비명을 좀 이렇게 찾아달라고 사례를 두둑하게 챙겨서 드리면서 그렇게 왔어요. 저희 선친이 묘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글을 하나 써주길 바랍니다. 선비가 흔쾌히 수락했죠. 사례도 가져왔고 해서 아들에게 물어요. 선친께서는 뭘 하면서 사셨습니까? 알아야 쓸 거 아닙니까? 알아야 묘비명을 쓸 거니까 뭘 하면서 사셨습니까? 그러니까 잘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저희 선친은 뭐든 잘 잡수시고 열심히 일하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때가 되어서 술을 다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러면 선친께서 하신 일들 가운데 뭔가 기념이 될 만한 일은 뭐가 없습니까? 예, 저희 선친은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이름을 준 것도 없지만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지도 않고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선비가 얘기를 들어요. 고개를 끄덕끄덕하고는 사자성어로 네 글자로 묘비명을 적어주었습니다. 볼까요? 저 뭔 말인지 아시죠? 일사자니까 먹기 위하여 일하다가 먹고 그 다음에 죽을 사자니까 잘 먹고 죽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죠? 누가 지어낸 얘기겠죠?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의 일생이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 아, 그럴 수는 없죠.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의 일생이 이렇게 평가받, 먹기 위해 살다가 먹다가 죽었다. 안 되죠. 근데 이와 반대로 아프리카 선교를 했던 리빙스턴 이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는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떠난 지금 우리는 빛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리빙스토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둠에 갇혀 있었는데 빛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리빙스턴이 죽고 난 뒤에 3년쯤 되었을 때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 지역 선교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이 원주민들에게 리빙스턴에 대해서 이모저모에 대해서 쭉 자세하게 물어보게 되어졌어요. 근데 물어볼 때마다 놀랍게 답변이 똑같아. 뭐냐면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 못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줬는지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는 우리를 진실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립 65주년을 기념하여서 중직자를 세우는 공동회를 오후에 갖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고 주의 종들을 아끼고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일꾼을 세울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이걸 제대로 못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복음도 받고 아볼로와 또 뭐야 바울 기라성 같은 어떤 선생님도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부흥의 축복도 누렸습니다. 은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서로 섬기라고 주셨는데 서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처를 주고 자기를 과시하게 바빴죠. 결국 은사 때문에 서로 상처를 받는 것.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시로 성경을 기록할 때 은사를 다루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14장 그 사이에 뭐를 배치했다?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배치했다. 여러분 오늘 15가지 사랑의 행동, 7가지 예스, 8가지 노, 이제 마지막인데 태양광선이 프리즘을 쫙 통과하면 빨주노초 파남보로 7가지 색깔로 쫙 펼치듯이 사랑의 프리즘을 통과하면 나타나는 7가지 사랑의 예스, 행동, 그 마지막을 살피고자 합니다. 마지막 사랑이란 뭔가? Love is가 뭔가? 자, 지난주에 살펴봤죠?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네 번째 따라하십시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것을 참습니다. 오늘 본문이 한 절이니까 요절처럼 암송합시다. 자, 모든 것부터 다시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참는데요. 근데 여기에 말하는 참는다라는 이 말이 우리는 언뜻 뭘 생각? 어금니를 꽉 깨무는 걸 생각. 용 쓰면서 막 버티는 걸 상상해. 근데 여기서 참는다라는 말은 덮는다라는 걸. 덮는다. 자, 사랑이 덮는다라는 의미를 잘 드러낸 성경이 있습니다. 이거 읽으면 아하 이해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꿔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덮습니다가 되어진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죄도 덮고 사랑은 마치 지붕과도 같아서 천장과도 같아서 풍파도 덮고 비바람도 덮고 지나갈 수 있도록 요즘 같은 무더위도 덮고 지나갈 수 있도록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난 65년 동안 경산중앙교회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풍파도 지나가고 비바람도 지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수 있는 사랑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참기만 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따라하십시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 모든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의미가 모든 것이니까 영어로 생각하면 우리는 언뜻 everything을 생각해. everything. 근데 always의 뜻이에요. 항상이라는 의미예요. 언제나. 사랑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을 믿습니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사랑은 언제나 믿습니다. 내가 기도응답이 있을 때도 믿지만 기도응답이 더딜 때도 믿습니다. 가족이 세상을 떠나요. 황망해요. 그래도 언제나 믿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믿는 이 믿음이 없었으면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다. 지난 두 번의 교회 건축 할 수 없죠. 몇 년 전에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였는데 정부를 믿고 정말 정부가 말하는 대로 신뢰하고 그렇게 했던 국민들에게 정말 배신감을 안겨다 주고 가슴 아픈 사연을 쭉 영화한 것이 그 영화잖아요. 그 영화에 보면 그 국가 몇 대 그 리스트가 되어지는 기업들 쫙 명단이 나오죠. 명단이 나오는데 절반 이상이 막 빨간 줄로 막 끄여집니다. 빨간 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도 났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 IMF 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앉았습니까? 사실 1997년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그 홈리스들, 그러니까 불황자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막 폭발적으로 나왔죠. 거리에 나앉는 사람들이 나왔죠. 그런데 바로 그때 1997년, 1998년 우리 경산중앙교회 뭐 했나요? 뭐죠? 다 잊어버렸나? 아, 그 뒤에 왔구나. 그 역사를 모르는구나. 저 경산시장 안에 있었던 교회에서 여기에 공단교회 건축, 지금은 이 편한 세상이 됐습니다만은 시장 안에서 공단 안에 교회로 공단교회를 건축했죠. 여러분, 이건 믿음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IMF 정통으로 받았는데 1997년, 1998년 막 건축 자재가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건축을 한단 말입니까? 해냈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셔가지고 건축을 마쳤습니다. 교회는 지속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작년 출석 성도 기준으로 1,000명, 2,000명. 그 당시에 제가 증인이잖아요.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니까 제가 예배 때마다 머리 숫자 세우는 카운트 담당자였으니까 제가 확실히 기억하죠. 그리고 성도 수가 2,000명이 넘어가고 3,000명이 육박하니까 공단교회도 이제 터지게 되었어요. 더 이상 뭐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로 다시 건축을 하게 되어졌죠. 여기 대평동에 교회가 건축이 한창일 때, 그때 지금부터 16년 전입니다. 2008년 그때 또 물어보십, 2008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또 뭘 맞았습니까? IMF를 모르면 이거는 대답할 수 있어요. 2008년 대한민국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그때도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했죠.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또 언제나 always니까 언제나 믿음으로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공단교회를 빌려주고, 빌려주는 게 아니라 비워주고, 그 자리에 아파트 짓도록 비워주고, 우리 교회는 무려 5개월 동안 새살이를 했어요. 새빵살이를. 미래에 대해서. 근데 미래에 대해서 지금 없어졌네. 이야, 지금 미래대가 없지만 하여튼 미래에 대해서 새빵살을 했죠. 여러분, 한 주는 할 수 있어요. 두 주는 할 수 있어요. 어쩌다가 진짜 맥시멈 한 달은 버틸 수 있어요. 근데 무려 5개월 동안 애들까지 청년까지 수천 명이 새해를 살아서 있는다? 와, 불가능하죠. 근데 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더 신기한 건 뭐냐? 새해들어 사는데 교회가 계속 부흥을 해. 여러분, 꿈쩍도 안 한다. 야, 부흥을 한다는 게 얼마나 기적과도 같은 일인지 모르죠. 여러분, 부흥을 해. 그런데 가만히 있는 성도들 데리고 내가 목회한다는 게 너무 힘들다. 야, 기적과도 같은 일인데 그걸 우와 이래 반응을 해야 되지. 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들어 사는데 교회가 부흥을 해. 예.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부흥이 그냥 평상시야, 상식이야. 그게 너무 힘들어.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근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언제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믿는 믿음으로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곳에 건축을 마치고 또 입당을 하고 또 한참 부흥할 때 우리 교회는 분립개척을 계획을 했죠. 당시 당의 장로님들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성도는 전도하고 교회는 개척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할 때, 목사님 맞는 말입니다. 말은 맞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 부채가 아직 수십억이 남아있는데 막대한 재정 투입이 되어지는, 그리고 또 인적 자원이 투입되어지는 분립개척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2019년에 1호 분립개척 사랑남은 교회를 세웠죠. 최근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개척교회 늘 주일학교가 문제인 아이들까지도.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게 5년 전의 일이에요. 그리고 4년이 지났습니다. 작년에 2023년도에 2호 분립개척교회 하늘다음 교회를 세웠죠.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제가 묻습니다. 이 모든 것 어떻게 해냈나요? 믿음으로. 언제나 믿는 믿음으로.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사랑.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느니라. 근데 감사하게도 지난 2020년 12월 21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2020년 12월 달쯤 되어지면 뭡니까? 재정 투입으로 해서 1호 분리개척교회, 사랑담은 교회, 분리개척을 마치고, 그때도 우리가 재정적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포트를 했죠. 근데 2020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한창이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모일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성도 간에 교제할 수도 없고, 막 움츠려야 되겠어요, 그때. 2020년 12월 21일에 우리 경산중앙교회는 모든 건축 부채를 다 상환을 했어요. 빚이 끝났어. 기적을 경험했어. 야, 2부 예배 성도는 수준 있다. 1부 예배 성도는 내가 이 타이밍에 우리가 2020년 12월 21일에 모든 건축 부채를 상환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아무 감동이 없는데 여러분 박수라도 치네. 제가 2009년에 부임을 하고 제가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상환한 부채가 대략 한 120억 정도 되거든요. 날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갔어요 제가. 그 빛은 밝은 빛이 아니고 채무 빛을 말하는 그 스트레스는요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무슨 사역을 하나 계획을 해도 먼저 재정이 고려돼야 됩니다. 직원과 교육자 한 명을 청병하려고 해도 재정이 고려돼야 돼요. 주일학교 아이들 간식을 하나, 그 간식이 뭐라고? 그것도 다 재정이. 지금의 사회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만은 여러분 물어보시고 왜 특새 때마다 첫날 월요일 날 제가 소기곡을 왜 쏘게 됐을까요? 모르시나요? 제가 2009년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고 특새는 해야겠는데 성도들이 한 번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재정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회 장로님들 기억나실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성도님들 보고 새벽에 나오라고 했는데 밥은 먹여서 보내야 됩니다. 밥은. 그래야 출근하니까, 그래야 학교 등교하니까 밥은 먹여야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재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짜낸 게 뭐예요? 십시일반 제도. 그래서 그걸 꺼내면서 담임 목사 솔선수범 해야 되니까 첫 끼니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담임 목사 소고기구 성도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는 안 나올 테니까 그렇게라도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돈이 없어서 그렇게 시작한 담임 목사 소고기 국을 15년째 계속하고 있어. 와, 제가 박수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목회자 세계에는 암묵적으로 100억 클럽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100억 클럽. 그게 무슨 조직 있고 회장, 부회장, 서기까지 회계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딱 봐도 빚이 많겠어. 물어봐. 교회 빚은 100억, 100억 클럽 뭐 이런 거예요. 제가 한때 100억 클럽의 회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목사님들은요 주로 딱 보면 압니다. 대머리입니다. 딱 보면. 머리가 허였습니다. 지금 제가 염색을 해서 그렇지 완전 제가 백발이잖아요. 공황장애를 다 앓고 있습니다. 암 환자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병이 다 걸려 있어요. 어금니가 흔들흔들하대.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었대. 겉으로는 멀쩡한데 그래요. 저는 또 괜찮을 줄 알지 저는. 근데 가로눕게 저도 이제 암 환자 대열에 이제 동참하게 됐죠. 근데 그렇게 건축 부태를 상환하고 좀 숨을 좀 돌리나 싶었는데 또 우리 교회는 사고를 쳤어요. 지난 7월 25일 날 경산시와 MOU를 체결했죠. 이 사진 보여드렸죠? 아이들임 축하금을 드립니다. 경산시. 왜냐? 우리는 경산중앙교회니까 경산시 관내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을 다음 세대로 적어놨다면서요. 뭐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액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행동이라며 사랑은. 그래서 경산시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을 축하금을 줍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대형교회 중에 중대형교회 중에 최초의 일을 이제 시작하는 것. 이제 다음 주일이면 첫 수혜자가 나오겠죠. 9월 달부터 시작되니까.
그런데 이 사역을 시작한다고 여러분에게 소개하고는 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헌금이 이렇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십일조가 이렇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 가운데 십일조 신앙을 놓쳐버린 분들이 있다면 다시 그 십일조 신앙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다음 주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11조 헌금이라고 헌금을 했는데 7,030만 100원을 헌금을 일시하셨어요. 제 추측에는 아마 그동안 11조를 미뤄왔던 것들을 다 계산을 하셨던 것 같아. 계산을 하셨으니까 뭐 할 것 같으면 7천만 원을 8천만 이렇게 끊게 할 텐데 7,030만 100원을 헌금을 했어요. 정확하게 계산했겠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분 어떤 마음으로 11조 헌금을 하셨을까요? 이 자리에 계실지 몰라요. 하여튼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믿음으로. 아무리 계사도 지갑이 열리지 않으면 그 옳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돈은요 진짜 정확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임 축하금 누구도 상관없이 우리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그 사역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 따라하십시오. 사랑은,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모든 것을 바랍니다. 또 읽어볼까요? 모든 것을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뭐니까 모든 것을 바라며라고 말했는데 앞에 나오는 참으며 또 믿으며 이거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에요. 더 수준이 있어요. 끝까지 희망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입니다. 바울에 의해서. 그런데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가 싹수가 노랬냐 하면 교인 가운데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아. 바울을 세피아에 봐버려. 오죽했으면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이런 백그라운드로 얘기하는 내용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하는가?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니 바울 스스로 야 구차 아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여겨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자존심 상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결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아.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는 이 성도들인데 나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달라고 부탁, 마치 구걸하듯이 부탁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한다 그렇게 말해요. 아니 이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런 마음이 어떻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알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고린도라는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무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워낙 배척이 심하고 사람들이 비방하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끝내려고 고린도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가면 되니까 끝내려고 마음먹었는데 그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찾아오셨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읽어볼까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 철딱선이 없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걸 끝까지 기다려주고 내 자녀를 대함처럼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울이 원래 이렇게 참 인격이 고양된 사람 그런 게 아니고 바울이 얼마나 불같은 성격인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 끝까지 바라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며 희망을 잃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사랑이다. 그게 마지막 따라할까요? 사랑은,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제 사랑의 프리즘을 통한 일곱 가지 예스에 해당되어지는 사랑의 행동 마지막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을요, 이렇게 뭐랄까, 딱 압축해 보면, 캔을 이렇게 밟아가지고 딱 압축하듯이 딱 압축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랑장 시작할 때 사랑은 제일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제일 끝이 어떻게 해요? 뭐라고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럼 시작과 끝이 같아. 결국은 이거라 이 말이. 근데 여기에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할 때 이 견딘다라는 단어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용어예요. 견딘다. 한자 말로 말하면 견인이에요. 두 글자로. 이게 구원의 아홉 가지 서전 가운데 소중해신 칭수 성견력학을 말할 때 그 견에 해당되어지는 견인, 성도의 견인. 근데 성도의 견이라고 말할 때 이 견자가 굳을 견자입니다. 변하지 않을 견자입니다. 반드시 견. 그러니까 굳게 잡고 든든히 세운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견인이라고 말하면 견인차 견인을 생각해요. 다른 말이에요. 견인차 견인은 한자가 달라요. 견인차의 견인은 오로지 이렇게 뭐랄까, 끄는 것. 끄는 것이 목표예요. 그게 목표라면 성도의 견인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면서 이끄는 것. 이해되십니까? 아멘. 견인차 견인은 그냥 쫓땡기는 게 목적이야. 성도의 견인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이끄는 것. 근데 최고로 참고 인내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참고 기다리고 이끄시는가?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있다 그럽니까? 없다 그럽니까?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실패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향한 견인,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이끌어서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거죠. 더욱이 바울이 사랑의 결론을 맺으면서 7절에서 네 가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에 모든가 계속 나오잖아요. 모든가 같은 맥락의 메시지를 성경에 로마서 8장에 기록해놨습니다. 뭐에 관심 있는지 보십시다. 뭐에 관심 있는지.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또 읽을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마지막 여러분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뭡니까? 끝까지 견디시고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단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구원에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그런 뭐로 영원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의 견인을 확신합니다. 이건 못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 못 믿지.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다 덮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근데 어떻게? 사랑으로.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은 끝에 가보면 방향이 틀어집니다. 계속 사랑을 얘기하다가 방향을 틀어요. 방향 튼다라는 게 확 느껴집니다.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 15가지 사랑 행동, 7가지 예스, 8가지 노 나누었지만 희미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거울을 본 것처럼 희미하다. 그 사랑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불완전하다. 그런데 언제? 그때에는. 그때에는 우리가 얼굴을 대면한 것처럼 아, 주님의 사랑이 이것이구나. 나를 향한 사랑이 이것이구나. 확실하게 드러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때에 유일하게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게 또 뭐라고 말합니까? 자, 마저 읽을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유일하게 남는 거.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아멘. 온전히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금요일날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오늘 또 특성을 여러분에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준혁 전사님과 최낙현 전사님이 정말 그때를 기대하도록 우리 찬양할 텐데 먼저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수 크신 은혜 알게 되리. 또 홀연히 변화되리라. 또 홀연히 변화되리라. 우리 두 분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도 찬양할 텐데 우리 찬양대 올라와 주시고 우리도 함께 찬양하십시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그날 모두 변화되리. 우리 배워보십시다. 예수 모든 상처,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에 그날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그날에. 아멘. 그날에. 변화되리라. 호연히 변화되리라. 호연히 변화되리라. 호연히 변화되리라. 변화되리라. 호연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그날에, 그날에 천국에서, 그날에 천국에 영원한 기쁨.
날이 곧 올 겁니다. 그날에 우리 15가지 사랑, 7가지 예수와 8가지 노가 완벽하게 실현되어지는 그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예고편을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날이 올 겁니다. 그날에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그날의 끝까지 세워져 당당하기를 소원합니다. 힘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원성이신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우리에게서 완전히 알게 될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안에 붙드시고 사랑의 완성이신 하나님, 마침내 주 앞에 서는 그날 완전히 알게 될 당신의 사랑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흉내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주님 닮은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행복한 경산중앙교회 2부 예배 등록하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우현주 성도님, 방아자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최인식, 김우현 성도님 스스로 오셨습니다. 김숙희 성도님, 홍선영 A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진영화, 김교희, 진동건, 진도윤 성도님,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찬양한 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봄에 부활의 오후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고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니 우리를 주자 할 수 없네. 이제는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